물줄기가 시원하게 그림을 그리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꽃을 건네고 인사를 주고받고 공연장은 음악인과 관객들로 활기에 넘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객석에 울려 퍼집니다. 바로크로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라수스 콰르텟. 네 명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공연에 박수로 화답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서는 것은 저희의 꿈의 무대였는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주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왜냐면 이제 연주자로서 표정이나 이런 감정 표현 같은 게 다 얼굴에서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게 조금 저희로서는 아쉽고. 다양한 소리로 하나의 색채를 만들어내는 연주자들로 신뢰하게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이든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주 기회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도 역시 준비하던 연주들이 많이 취소된 적이 있어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얻어서 연주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지난 6월 프라하 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현악 4중주 부분에서 한국인 최초 1위의 영광을 안았고 5개의 특별상을 차지한 아레테 콰르테 팀은 그들의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가장 어린데 가장 잘 이끌어 나가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갖고 있는 색깔이 분명하게 있고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공연팀의 현악 4중주는 코로나로 위축된 공연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공연 너무 좋았고 코로나 시대 조금 마음이 답답했는데 좀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올해 처음 열린 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개 공연팀과 함께 축제의 개폐막식은 예술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유망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수준 높은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예술의 전당 여름음악축제는 많은 우리 음악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 경력, 취지와 의도, 그간의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어렵게 선정을 했고요. 그 결과로 3일간 100여 명이 넘는 음악인들이 무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민간 클래식 기획사들과 함께 만든 여름음악축제는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무대로 내년에도 관객을 찾아갑니다. 국민 리포트 남현경입니다.